보통 엄마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죠? 엄마, 우리가 엄마에게 기대하고, 엄마. 엄마는 어떤 느낌이죠? 돈 줘. 예? 돈 줘. 저 순간 이런 X라고 할 뻔했습니다. 제가 지금 사장님인데, 제가 사장님인지 모르고. 아니, 제가 어렸을 때, 네. 아침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엄마, 돈 줘. 그 말이죠. 근데, 네. 아. 거짓말, 온갖 거짓말 다. 그럼 왜 저랑 역습니까? 그러면서 엄마를 알면서 주셨던 그 엄마의 돈 줘라 단순히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 안에 알고도 속아지고 그렇죠. 모르고도 속아지고 그렇지만 요즘에 스마트한 엄마들은 딱 눈치 까시고 어디서 너 엄마를 속이려고 그래? 어? 너 엄마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너 사회에서 뭔 인물이 되려고 그래? 그런 엄마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엄마 자기 예? 그런 엄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고전적으로 엄마에게 기대하는 건 알고도 속아주고 모르고도 속아주고 엄마에 대해서 전형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신대요? 엄마는 어떤 존재에 기대하는 본인이? 먹을 거? 네? 먹을 걸 주시면 먹을 거를 많이 먹고 싶은 거를 가자! 저희 엄마는 뭔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어떤 일을? 어떤 일을 좀 했나요? 네. 네. 아, 그래요. 김 원장님은 엄마의, 본인 엄마는 어떤 본인 엄마의 본인? 저희 어머니는 아플 때 항상 안아주시고, 같은 엄마, 큰 아이가 희생 많이 하시는 엄마. 다른 엄마? 다른 엄마. 조금 더 네이버야 말하고 싶어. 다른 엄마. 다른 엄마. 저한테 엄마는, 제가 어떤 액션을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과한 리액션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뭘, 저는 이제 잘한 게 별로 없거든요. 공부를 잘해야 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의 40대 초중반 사람들이 칭찬받은 거에 대부분은 공부를 잘했을 때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잘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저의 존재를 기뻐했던 것 같아요. 네가 있어서 엄마는 기쁘다. 네. 뭐, 네가 나서 엄마는 많이 울었다.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물의 왕국의 동물들을 봐보면,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 게 있어요. 닭도 병아리가 알에서 나자마자 그렇게 시간이 오래지 않아서 걸어 다녀요. 그리고 네 발 짐승도 이렇게 엄마에게서 딱 나오고 막 비틀비틀 하다가 엄마가 몸을 이렇게 몇 번 핥아주고 나면 일어나서 걸어버려요. 그리고 물고기도 태어나자마자 그냥 물고기는 뭘 하는 거예요? 헤엄. 헤엄을 쳐버려요. 근데 사람은 아마 지구상의 그 동물 중에서 가장 자기 스스로 자립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태어나가지고 자기 엄마가 그거 안 해주면 거의 죽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부재라는 것은 인간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느낌이 든 거예요. 엄마의 부재. 그러니까 어떤 생물학적 엄마의 부재일 수도 있고 엄마가 있는데 그 자기 스스로 쓸 수 없는 우리 인간 그래서 어떤 전적인 어떤 따뜻하고도 정서적 따뜻함과 어떤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줘야 할 그 엄마가 없이 자란 성인. 그러니까 차라리 또 때로는 어떤 때는 그냥 엄마가 아예 존재론적으로 없으면 아 그래 나는 엄마가 없지 이런 게 있는데 존재론적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그 역할을 너무 못하시거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통 엄마들이 하지 않는 언행을 수년, 수십 년 해가지고 그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국가가 보통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아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리고 또 아빠가 없이 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경우에는 그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럼 아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그 아빠는 되게 어떤 내가 보통은 그래도 존경할 만한 인물. 아빠 우리 아빠는 참 멋있다. 내가 아빠는 진짜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 근데 이거는 뭐 전통적인 엄마 아빠를 논하고 싶진 않고요. 그 역할을 엄마가 할 수도 있고 그 역할을 아빠가 할 수도 있는데 인간에게는 그런 어떤 케어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신뢰하고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뭐, 일단 두 개 여쭤볼게요. 대표님은 자라면서, 아, 난 우리 아빠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아빠는 정말 멋있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 아, 우리 아빠는 왜 좀, 아, 진짜. 뭐, 이런, 어때요? 짧게 얘기하면.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멋진 모습과 지금의 그런 그때가 그게 멋있었을까 그런 모습.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평하시기를 너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셨나요? 너희 아빠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나요? 너희 아빠 같이 자발 없는 사람 되지 마. 엄마 늘 우리 신승환 배우님, 엄마는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아들에게 하셨나요? 엄마는 뭐 평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불만이 있었고. 아버지에 대해서? 네.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얼마 전까지 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 아버지는 자기를 존경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백배 천배 나은 사람이 되고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그랬어요. 여기 오면서도 가서 단디해라라고 얘기하시고 아버지처럼 별로 지금도 근데 얼마 전에 조금 다른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저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아버지처럼 가정이 되면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죠. 저희가 일들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가는 길에 그 코끼리 고아원을 잠깐 들렸다 가려고 그러는데 코끼리가 되게 그런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코끼리는 그 자기 부모가 없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거든요. 내 부모가 없이 자란 코끼리. 근데 물론 그것을 가능하게 막아주는 2차적인 건 있죠. 그것은 그 공동체의 무리들이거든요. 또 다른 코끼리들.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못해줘서 지금 사람이 그걸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없이 자란 그냥 아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빠 없이 자란.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것은 뭔가 내가 이렇게 신뢰할 만하고 그 아빠가 뭐라고 하면 내가 따를만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렇게 아 진짜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이 자랐던 것 같아요. 전혀 그냥 영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아예 마예 이렇게 그 여기 스리랑카 사시는 분들에게 한복 이렇게 말하면은 이분들이 아예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랐어요. 그 월드비전이 결국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일도 전쟁이 나서 엄마 아빠가 사라진 아이들이 너무나 인간사를 집약해서 보여준 얘기가 삶의 어떤 전쟁이 나서 엄마가 사라졌거나 아빠가 사라졌어. 그래서
그렇게 수용받지 못하고 누군가를 되게 내가 존경할 만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은 동물보다 훨씬 민감하게 그 영유아 시절을 오래 보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른이 되지 못한 채 그냥 마음의 아이로 존재하는 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키는 크고 체격은 커지고 공부를 하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알지만 사회는 지식만으로서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아주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여기도 거의 한 세, 네 종류의 지금 그룹이 있다고요. 네. 뭐 제작진이 있고 월드비전 식구가 있고 연구소 식구가 있고 호프리쇼의 사장님이 있고 그러면 이 관계가 되게 이렇게 땡땡해지면 이 일주일이 엄청 힘들다고요. 네. 웃을 일이 별로 없고 네? 되게 건조한 거예요. 네. 뭐 일 얘기만 했다가 뭐 끝나면 그러면 딱 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녁에 베란다에 비가 온다고 말문으로 비를 맞으러 미친놈 아니에요? 아니 여기가 무슨 아니 나는 그런 동물은 처음 봤어요. 아니 알몸으로 호랑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아니 90kg 넘는 사람이에요. 딱 두 명이 피디님하고 신배우 딱 두 명인데 둘 중에 한 명이겠죠. 또 베란다에 나가가지고 또 우리 장기를 그래가지고 옆에서 옆방에 있는 사장한테 사장님 5분 부르고 그 사장님 불쌍하니까 또 계란 두 개 던져주고 왜? 그 동물이 거기 우리 안에서 계란이라도 쳐먹고 뭐 시간이라도 좀 연명하게 하려고 지혜를 빼신 거죠. 네? 아 저는 그거를 보면서 와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네. 좀 한 안지 5년이 돼가지고 익숙할 만한 때가 되니까 아, 또 새로운 세계로 가네 이 친구가. 와 그 법화경인가 그 불교 경전에 그 예? 그 그물에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아 잡히지 않네 잡히지 않아. 아 뭐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정서적인 촉촉함과 유대감이 없으면 그런 상황을 딱 보면. 지식으로만 여기 온 관계라면 아 진짜 야 진짜 그 건조함으로 삶을 바라보면 삶은 정말 건조하다. 근데 그 정서의 촉촉함이 있으면 누구의 실수도 그것 때문에 재미있고 뭐 누가 조금 뭐 잘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좋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삶을 팩트 자체로만 성격 자체로만 예? 그걸로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누구와도 연합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제가 보기엔 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연합할 수 없는 건 자기와 자기가 연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수용이 안 되고 내가 나랑 있을 때 제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건조하고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이제 로봇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점점 더 외로워지겠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하고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하고 상대를 하려고 하겠죠.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속 교류하려고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에서 존재할 수 없으니까 싸이 월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월드 비전. 네? 세계의 비전. 맞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한테 너 왜 게임을 하니? 오락을 하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가 있을 수 있는 월드가 없을 때 아이는 상대적으로 싸이 월드로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반응해. 내가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것을 원래 원초적으로 엄마가 해줬거든요.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아이고 무리다 이렇게 하고 응? 뭐 오랜만에 집에 오면 너 왜 이렇게 말라? 그래가지고 딸들이 안 좋은 사태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안 말랐거든요. 근데 엄마가 보기에는
빠른 거죠. 네? 안 말랐는데. 근데 엄마가 그렇게 반응해 주잖아요. 그 김재동 씨 엄마가 계속 그걸 해요. 전화해서. 네? 울면서. 엄마도 감기 걸리고. 엄마, 재동아, 엄마가 항상, 이제 경상도한테 엄마가 항상 걱정하고, 우리 재동이 장가가고, 건강하고, 장가가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재동 씨가, 아유, 예, 어머니, 그거 알겠고요. 뭐, 지금은 뭐 하고 계셔서 했더니, 엄마는 너 건강하고, 장가가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 지금. 엄마는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재동 씨도 공부하고. 그냥 자기도 뭐 미안한 것도 있을 때, 고마운 것도 있을 때, 또 미안한 것도 있을 때, 또 고마운 게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아는 그 남자, 그게 있겠죠. 근데 또 거기는 또 재동 씨는 아버지가 일찍 와서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그 자기가 어렸을 적에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할 썰매가 없었던 그때 자기 매형이 그걸 만들어준 거. 그거 지금도 기억하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은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는가? 우리에겐 어머니가 있었나? 또 우리가 아버지라면, 우리가 어머니라면 우리는 또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인가? 그리고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는 이건데요. 나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고 난 엄마가 없이 자랐어.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엄마 아버지가 생길까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녀를 낳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아버지가 없이 엄마가 없이 사는 절대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을 돌아봄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기에게 갈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그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 애가 마치 이 넓은 땅 어디에 숨어 있는가 봐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이 어떤 과거의 어떤 기억이나 무엇으로 어디 몸 어딘가 영혼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할 때 만나냐면 현존의 그런 아이들을 볼 때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힘들어 있는, 가끔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그런 일 좀 하셔요. 아, 나 못할 것 같아요. 왜요? 걔네들 너무 힘든 걸 못 보겠어. 이해하겠더라고요. 힘든 걸 보면 내 안에 있는 그 힘듦을 내가 마주쳐야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때 어쩌고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난 그만한 사랑이 아직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꾸 멀리하는 수도 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과 빈곤에 처한 사람들과 국내에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를 아직 만날 만한 용기나 때가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 경우로 들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면 계속 못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의지를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거나 아빠가 없거나 때로는 두 분도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커버린 나를 봤다면 다시 그러한 아동들이나 그러한 상황을 내가 조금 가끔은 한 번씩 때로는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대 이스라엘 쪽에 어떤 법이 하나 있었냐면 마음에 내가 뭔가 도움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계속 빈곤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안 사드시면 아주 교수님 이거 좋아요. 자 봐봐요. 나 이거 다 사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내가 있는 돈 딱 내 땅을 딱 내주기 어렵거든요. 제가 추천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